허지대학클럽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토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호주대학을 지원할 때 지원하기 전에 입학과정서를 본 적이 거의 없으세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호주대학 입학과정서는 어떤 내용이 담기고 어떻게 생겼고 내가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잘 살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인지하고 있으면 호주대학 입학 프로세스를 좀더 안정감 있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허토박이에 준비했습니다. 미리 보는 호주대학 합격 통지서, 오퍼레터. 자, 입학을 가서 받은 다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참 많거든요. 자,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우리 기존에 저희 학생들이 받아놓은 각 대학별 입학을 가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대학의 입학을 가서를 받았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살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환불 조건. 당연하죠. 호주 대학 학비가 얼마나 커요, 그죠? 예,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그 학비를 내고 환불 조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학비 낸 다음에 내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죠? 갑자기 뭐또 내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학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 또 가족이 어떤 문제가 생겨도 또 유학에 변경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비를 내기 전에는 이 환불 조건은 정말 중요합니다.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과명. 호주대학의 그 학과명이 다 이름이 조금씩 비슷비슷해서 이과가 내가 생각했던 그 과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 학과명도 살피셔야 되고요. 학업 기간이 맞는지, 그리고 캠퍼스 위치. 예, 예를 들어서 멜번에 있는 딕킨 대학. 예, 멜번 안에 있는 캠퍼스도 있지만요, 진롱에 있는 캠퍼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롱 캠퍼스는 지역 점수 5점을 받을 수 있지만 멜번 안에 있는 딕킨 대학은 못 받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셨던 그 학비가 맞는지, 그리고 학비를 어떻게 분할해 내는지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요. 물론 자기의 개인 신상, 뭐 이름이나 이런 게또 스펠링이나 틀리고 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편입학 지원하신 분이 계세요. 편입학 지원하신 분들은 학점 면제, 보통 호주는 이제 한국처럼 기간별로 면제가 아니에요. 한국은 기간별 면제다 보니까 뭐 2학년 편입학이다, 3학년 편입학이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호주는 그런 식이 아니라 마치 한국의 학점 운행제 같이 내가 이전에 뭐 한국 대학이든 뭐 다른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대학을 다녔던 어떤 곳이든지 간에 내가 이전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전공하고 아주 밀접한 공부를 이미 했어요.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편입학 신청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호주가 일반적으로 한 학기에 4과목, 1년이면 한 8과목 정도가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한국보다 이제 과목 수가 좀 적죠. 한국은 보통 한 학기에 뭐 3학점짜리 한 7과목씩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편입학 지원할 때는 내가 이미 한국의 대학에서 이러이러한 과목을 이수했고, 내가 입학하고자 하는 호주 대학에도 이러이러한 과목이 있으니까, 이거는 똑같은 과목이니까 면제를 해주시오라고 이렇게 신청해서, 4과목이 면제가 되면 한 학기 면제인 거고, 6과목이 면제되면 1.5학기가 면제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편입학에 대한 거는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다른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조를 하시면 되고, 본인이 기대했던 그 학점 면제가 됐는지 이걸 또 살피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정말 중요합니다. 조건부네요. 네. 보통 여러분들이 호주대학을 지원할 때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나서 지원해야 되는 줄 아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점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영어 점수를 만들려니 당장 뭐 1, 2주 안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이 학과는 좀 빨리 좀 지원을 해야 될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간호학이라든지 의료계통학과들은 뭐 1년 전에 마감되는 학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지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영어 준비를 해나갈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내가 지원한 다음에 거기서 조건이 나와요. 언제 언제까지 영어 점수 몇 점을 내시라. 그리고 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3을 졸업하고 지원하면 내가 뭐한 학기 두 학기 쉬었다가 유학 오는 건 원치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고3 과정 중에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호주 대학에서 너 이번에 고3 과정 마지막 점수가 요렇게 받아라 뭐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 조건에 넣어서 줘요. 그래서 이 조건부 내용을 잘 살피셔야 되고요. 뭐 학사 졸업 예정이신 분이 석사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졸업하기 전이라도. 그러면 다 거기에 조건이 붙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등록하는지 그다음에 학비를 어떻게 내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요. 만약에 미성년자다. 고등학교 갓 졸업하신 분 중에 만 18세가 안 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또 가디언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입학 통지서 안에, 합격 통지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학교랑 이제 계약, 이 입학 허가서를 내가 억셉트 한다는 거는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이제 볼게요.
자, 먼저 퍼스에 있는 또 아주 명문 대학이죠. 공대로 아주 강세인 대학인데, 커튼 대학인데요. 커튼 대학에 입학 허가서 최근에 저희가 받은 학생인데, 자, 이 학생은 이제 IT학과입니다. IT학과인데, 이 학생이 그 전에 영어 조건부 입학 허가서를 받았어요. 올 초에. 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단 입학 허가서를 컨디셔널 오퍼레터라고 하죠. 조건부 입학 허가서를 받아놓고 영어 준비를 해서 지난달에 영어 점수를 이제 내고 이렇게 입학 허가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영어 점수를 낼 때까지 학교가 좀 기다려 주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지원자가 많은 이런 경우에는 또 데드라인을 또 부여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미 이제 시작했습니다. 7월 17일 날 커튼 대학의 IT 학과를 시작했고요. 밑에 내용에 보면 학비도 나와 있지만 25% 장학금. 예. 이 친구가 이제 장학금을 영어 조건을 맞추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장학금 선정이 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퍼스의 또 GA 대학 중에 하나인 명문 대학이죠. 예,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 예, 여기에 이제 커머스라고 호주에서는 상경계열 중에서는 가장 또 인기 있는 대표적인 학과 중에 하나가 이 커머스인데, 커머스 안에 스펙트럼이 좀 넓어요. 뭐 대표적으로 어카운팅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뭐 일반 경영 관련 쪽 학과들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메이저를 세부 전공을 이제 어카운팅으로 선정을 했고요. 보통 이렇게 호주는 앞서 그 IT 학과도 그렇고요, 이런 커머스도 그렇고 대부분 이런 3년 과정 정식 학위 과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들어가자마자 한국 대학 1학년에서 주로 하는 그런 교양 과목 같은 게 거의 잘 없어요. 바로 그냥 전공 과목으로 바로 직행합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부터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학 능력이 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겨우 그 6.5가 IELTS 6.5가 입학 허가가 나온다. 그럼 6.5만 맞추면 충분하다. 충분은 아니에요. 네, 턱걸이 한 거죠. 그래서 영어는 좀 더 넉넉한 수준을 갖추는 게 대학 공부를 막상 해보면 훨씬 낫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이 학생도 만불 장학금 이렇게 받았는데, 호주 대학이 보통 입학할 당시에 학사나 석사 과정에 장학금을 주는 경우는 좀 많지는 않아요. 예, 이제 리서치 과정, 연구 석사 이상 박사 과정으로 가면 대부분 장학금으로 이제 구성이 되지만, 일반적인 학사나 코스웍 석사 과정 같은 경우는 장학금이 주어지는 경우는 좀 적고요. 특히 한국은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예요. 저개발 국가로 분류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여파가 아직 있어가지고요. 올해까지는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한 만불, 2만불 혹은 뭐 10%, 20% 선에서 장학금을 좀 줬던 것 같고, 내년에는 좀 많은 대학들이 이걸 이제 다시 원래대로 코로나 전에처럼 잘 안 주고 뭐 여전히 또 주는 대학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주 대학을 지원할 때 또 장학금에 대한 내용도 전문가의 조언을 좀 잘 받아서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전체 예산 잡으실 때 도움이 되겠죠. 자, 이건 이제 타스미니아 대학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 학생이 이제 부랴부랴 정말 급하게, 예, 한국에서 정말 오랜 동안 임상 병리사로 이미 수년을 대형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또 뜻한 바가 있으셔가지고 남편분하고 같이 호주에 자녀까지 있으세요. 예, 우선은 이제 본인 먼저 학생 비자를 받고 남편이랑 우리 아기는 이제 조금 더 시차를 두고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네, 6월달에 이제 입학허가서를 받으셨고. 다행히 이분도 한국에서 학사학위 성적도 꽤 괜찮으시고 또 관련 분야 경력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예, 25% 전체 석사 2년 과정에 25% 학비를 장학금을 받으면서, 예, 학비가 3만 불대 후반이었는데, 예, 1년 학비가 3만 불이 채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 임상병리 같은 경우도 영주권이 되는 학과예요. 일반 분들 잘 모르시지만, 예, 영주권이 또 가능한 그런 학과고요. 자, 그 다음에 아델레이드에 있는 GA 대학, 명문 대학이죠. 아델레이드 대학인데, 이 학생은 이제 영어 조건부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빨간색으로 컨디셔널 오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컨디션,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예, 영어 20주를 하고 입학을 하는데, 종종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영어가 아주 좋아요. 뭐 중학교 때나 뭐 이럴 때 영어권에서 부모님의 직업 따라 같이 이제 영어권에서 거주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 영어가 굉장히 강점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영어를 잘하니까 그 영어 잘하는 거를 무기 삼아서 좀 입학 허가에 좀 어드밴티지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가끔 하고 질문도 하시는데요. 한국말 잘한다고 한국 대학에 들어갈 때 좀 더 무슨 가산점을 물론 한국말이 안 되면 못 들어가죠.
영어가 안 되면 호주 대학에 못 들어가죠. 근데 그 요구하는 영어 조건만 되면 영어를 뭐 네이티브로 하든 아니면 그 영어 조건에 딱 맞추건 똑같은 거예요. 영어로 당락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 학생처럼 영어가 부족하다. 저희 강남역 앞에 있는 저희 서울 사무실에서도 영어 테스트를 볼 수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시험지가 오거든요. 그럼 저희 스텝이 이제 감독을 하고 뭐 다른 어떤 사전이나 누구의 또 조력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서 보내면 아 당신은 우리 과에 들어오려면 영어 연수 10주 하세요. 20주 하세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보통 대학에 입학이 영어 조건이 6.5인데 내가 IELTS 시험 쳤더니 6.0이 나왔다. 이렇게 0.5점 부족하면 대부분 이 10주 블럭이 한 세션이거든요. 10주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락의 결정은 이 사람의 학력 조건, 그러니까 어학이 아니라 뭐 대학을 간다? 그럼 고등학교 때 성적.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미 대학을 다녔다? 그럼 대학교 성적. 이런 걸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는 거지 어학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앞에 영어 연수 20주를 하면 아델레이드 대학의 IT학과 3년 과정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성적을 바탕으로 이 아델레이드 대학에서 글로벌 시티즌십 스칼러십이라고 해서 15% 전체 3년 과정의 15%의 장학금이니까 꽤 큰 금액이에요. 종용이 돼서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학금들은요, 한국이 저개발 국가가 아니라서 뭐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여전히 뭐 10% 20% 선에서 나의 성적을 바탕으로 어학 성적이 아니라 나의 학력 성적을 바탕으로 이런 장학금을 별도의 신청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장학금이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조건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어 20주를 잘 너가 컴플리트하면 IT 학사 과정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멜번에 있는 또 명문대학이죠. 모나시 대학의 입학 허가서인데요. 이 딱 보시면 표지 자세를 보시면요. 예, 하나의 계약서예요. 예, 학생과 대학 간의 일종의 계약서가 되는 거죠. 계약서니까 여러분들 꼼꼼히 살펴보셔야죠. 막 그냥 사인하고 등록하라고 그런다고 막 그냥 학비를 바로 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 뭐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더라도 하나하나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모나시 대학의 교육학과로 들어간 학생인데요. 우측 상단에 보십시오. 시작이 25년 2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23년 8월이니까 한참 남았잖아요. 1년 반 이상 남았잖아요. 근데 벌써 입학허가서를 주는 거는 이 학생도 조건부 입학허가서인데 앞에 파운데이션 예비학년 1년을 하고 교육학과 1학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조건을 받다 보니까 보통 파운데이션 신청한다고요. 파운데이션이 보통 1년인데 그 1년 과정에 대한 입학 허가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1년 지난 다음에 그 본 과정에 대한 입학 허가서도 한 번에 나오고요. 비자도 저 학사 교육학과가 4년인데 4년 끝날 때까지 한 번에 비자를 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의 조건 내용을 보면 파운데이션 과정을 successful completion 하면 교육학과 4년 과정 1학년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밑에 캐스퍼도 컴플리트 해야 됩니다. 캐스퍼는 뭐냐면 교육학과는 이렇게 별도의 또 시험을 간단한 인성검사 같은 그런 시험이에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시험도 통과해야 되니까 뭐 이런 건 나중에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파운데이션 1년 과정을 하면 52주 1년 과정을 하면 이 파운데이션은 내년 이제 1월에 학생이 시작합니다. 그럼 24년 말에 이제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25년 2월 달에 뭐 중간은 이제 방학이고요. 25년 2월부터 이제 교육학과를 모나시 대학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호주를 또 대표하는 최고의 명문 대학 중 하나죠. 멜번 대학인데요. 예, 멜번 대학에 입학허가서 그 표지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입학허가서를 받아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저희 학생인데, 마스터 오브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고 해서 조경 건축학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건축학과는 조금 다르죠. 예, 여기에 이제 이 학생이 3년 과정으로 작년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잘 보시면은요 밑에 Advanced Standing이라고 해서 100포인트 크레딧이 있죠. 보통 이제 이 멜번 대학은 한 과목이 12.5 크레딧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은 100포인트를 면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1년이 면제된 거죠. 그러니까 석사 3년 과정인데 그 중에 1년을 면제받고 2년 과정을 하면 석사 학위를 이제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제 편입학 지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편입학 지원을 했으면 학점 면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피셔야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아델레이드에 있는 플린더스 대학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 학생이 이제 이 플린더스 대학이 또 피지오, 물리치료학으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봤는데, 또 뭐 간호 지휘 과정도 있고, 또 이 프리리퀴짓이라고 해서 내가 입학하고자 하는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선제적으로 이런 정도의 공부를 하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의료 관련 과목이면요. 뭐 휴먼 바이올로지라든지 뭐 아나토미라든지 뭐 이런 뭐 과목을 선제적으로 좀 공부를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뭐 학사나 석사 과정 중에 그런 과들이 있거든요. 이 학생은 이제 물리치료학을 지원했더니 한국에서 이미 물리치료사예요. 그래서 이제 석사 과정에 물리치료학과를 지원했더니 셀프 어세스먼트 폼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보내준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 학생은 이미 한국에서 물리치료로 학사 석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의료 계통은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IT 석사까지 했다. 그러면 뭐 호주 뭐 석사 과정 아니라 박사 과정으로도 지원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의료 분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나라별로 그게 이제 의료 체계가 좀 다르고 이러잖아요. 뭐 한국 간호사가 호주 왔다고 바로 간호사가 아니고 호주 간호사가 한국 간다고 바로 간호사가 아닌 것처럼 나라별로 이렇게 다 의료 계통에는 좀 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도 물론 공부가 만만치는 않겠지만 호주는 정말 공부도 빡세고 또 의치대 다음으로는 입학도 힘든 그런 대표적인 학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물리치료사에 있던 분이 호주 물리치료사에 도전하려고 이제 지원을 했더니 이렇게 셀프 어세스먼트 폼이라고 해서 당신이 배운 과목이랑 우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과목이랑 매칭이 어떤 게 매칭이 되냐라고 이렇게 이제 폼 같은 걸 줘요.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이런 과목을 공부했으니까 너희 대학에 제공하는 이런 과목이랑 매칭이 된다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학생과 같이 이렇게 살펴서 또 저희가 그 세부 전공 저도 호토박인 저도 제가 그 모든 전공을 제가 다 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IT 전공자인데 제가 물리치료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만 그 쭉 해왔던 그런 경험치가 있으니까 학생하고 같이 작업해서 이런 어세스먼트 폼을 내면 이제 학교에서 학점 면제, 예, 학점을 면제해 줄 건지 안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판단해서 이렇게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대학에서 학생의 이제 학점이 좀 괜찮으면요. 이렇게 플린더스 대학은 또 별도로 Go Beyond Scholarship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폼을 따로 줍니다. 보통은 자동으로 심사를 해주는데 여기는 이제 폼을 따로 주는 경우에요. 그러면 이제 그 폼을 잘 작성해서 재면, 3만 불이 넘는 장학금 혜택을 이제 받은 거죠. 예, Go Beyond Excellence Scholarship이라고 이렇게 이제 학생이 받은 내용입니다. 이 스칼라십 장학금에 대한 내용도 오퍼레터에 입학허가서에 그 학교 통지서에 자세히 이렇게 담기거든요. 그래서 너가 이 장학금을 첫 해만 줄 건지 졸업할 때까지 줄 건지 졸업할 때까지 준다 그러면 매년 성적은 어느 정도 기준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너 지금 심사로 너는 그냥 무조건 3년 동안 뭐 혹은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 뭐 2년 동안 장학금을 다 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세부적으로 담기니까 여러분들이 입학허가서를 받으시면 잘 살피셔야 되겠죠. 자, 이건 이제 캔버라 대학의 입학허가서인데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고 법학으로 이제 들어가는 저희 학생인데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하고 그 성적을 가지고 고3 대신에 파운데이션 성적 했더니 이렇게 컨디셔널 입학허가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컨디션 내용은 IELTS 파운데이션 들어가려면 IELTS 5.5가 필요하거든요. IELTS 5.5를 내라.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 만 18세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주에 와서 캔버라 대학 기숙사는 쓸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웰페어라고 하는 이제 미성년자들은 이제 가디언 지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지정에 대한 어레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예, 중간쯤 보면 year 2 with D grade average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고등학교 2학년 끝나면 너의 성적이 D 그레이드.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만 졸업해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2학년을 다 졸업하고 내가 고3을 하지 않고 파운데이션 갈래? 라고 지원하면 연말 연초에 고등학교 2학년 끝나고 이제 고3은 3월에 시작하는데 그 즉시 대학에서 다다닥 판정해가지고 딱 주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이미 나는 고3은 시작돼 버렸고 고3에 뭐 만약 사립학교 같으면 또 학비도 크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작돼 버렸고 그 다음에 뭐 한 4월쯤에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걸 또 안 하자니 그렇고 그제서야 또 이거를 받아들이자니 그렇고 이게 난감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1을 마치고 고3을 대신해서 파운데이션을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고1까지 성적만 가지고 지원하면 돼요.
좀 늦다라고 하면 그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성적 나온 그 시점,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죠. 우리 보통 뭐 한 7월 정도면 1학기 성적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7월이나 8월 중에 서둘러서 준비해서 지원을 하면 대학 측에서 다른 조건들, 학생의 국적, 똑같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캄보디아 학생의 고등학교 2학년 내신하고 한국 고등학교 2학년 내신하고 어떻게 똑같이 평가를 해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훨씬 중요해요. 그 학생의 국적, 그 다음에 어느 나라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 지금까지 성적이 어떤 건지를 다 판단해서 아, 당신은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마치기만 하면 되겠다 라고 결과를 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세부적으로 너는 지금 화학 과목은 요 정도, 수학 과목은 요 정도 등급을 유지해라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조건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입학허가서를 받아놓고 학비를 낼 수 없어요.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는. 그럼 이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내가 고3 대신에 파운데이션 갈 수 있는 옵션도 하나 생긴 거고, 그죠? 왜 학비도 아직 안 냈잖아요. 그리고 고2 마치고 고2 되니까 내가 또 자신감이 좀 생기고 한국에서 수능까지 계속 가서 또 한국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겠다라고 하면 그럼 이건 안 가면 되죠. 호주 대학은 뭐 입학허가만 받았지 내 학비 낸 것도 아니니까. 그건 안 가면 되고 그냥 고3 직행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고2를 다 마치고 이 옵션을 하려고 그러면 고3은 이미 시작돼 버리니까 항상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고3을 마치고 호주대학을 바로 간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3 마치고 수능 성적이 나온 다음에 지원하면 좀 대체적으로 늦어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아니 고등학교 2학년 말 그리고 뭐 고3 1학기 성적 나온 그 시점에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고3 재학생 신분으로.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파운데이션을 다 마치면요. 파운데이션의 GPA 학점이 7점 만점인데 그 7점 만점에서 5.5 이상 되면 너는 법학과 1학년으로 바로 간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보통 저희 학생 진행해 보면 대학마다 그 파운데이션의 난이도는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호주 학점이 보통 7학점으로 많이 되는데 7학점에서 5.5 정도면 뭐 한국의 한 B 정도 뭐 일반적으로 뭐 그 정도 뭐 그렇게 어려운 조건은 아닙니다. 이 5.5가 안 되면 어쩌냐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법학과가 아니라 다른 학과로 좀 바꿔야 돼요. 조금 더 낮은 학과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막상 공부해보시면 저희가 파운데이션 마치고 처음 원했던 그 학과로 못 가는 케이스는 정말 드뭅니다. 저희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시드니 대학의 파운데이션 입학허가를 받아서 이제 시드니 대학의 수의대로 들어가는 걸로 수의대까지 입학허가는 다 받았죠. 그런데 시드니 대학에 마쳤는데 그 파운데이션 성적이 조금 부족해서 왜냐하면 이 수의대로 넘어가는 성적은 꽤 높은 성적을 요구하거든요. 예, 그래서 수의대는 아니지만 다른 조금 유사한 학과로 사이언스 관련 학과로 이제 바꾼 그런 경우는 좀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예, 파운데이션 잘 마치고 자기가 처음에 원했던 그 학과로 진학하는 편입니다. 또 오히려 장점도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하면서 내가 처음에는 토목공학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토목공학보다는 그냥 차라리 로봇공학이 좀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면 또 엔지니어링 안에서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캔버라 대학에서 12개월 1년 과정에 파운데이션을 마치면 이 법학사로 이제 1학년으로 들어갑니다. 호주는 법대를 나오면 학사나 JD 프로그램을 나오면 바 이그잼이라고 하는 그 변호사 시험이 없어요. 졸업하고 6개월에서 1년 연수만 받으면 누구든지 예, 변호사 등록이 다 되고 영주권도 또 가능할 수 있는 전공이거든요. 예, 호주에서 또 법률가로 이렇게 활동을 또 하기도 합니다. 학비도 이 캔버라 대학의 파운데이션이 24,000불인데 지금 현재 장학금을 6,000불 정도로 웬만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장학금 혜택까지 되는 성적이라고 하면 예, 그러면 학비가 뭐 2만불이 채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디킨 대학인데요. 멜번에 있습니다. 이 디킨 대학도 보시면은요. 완전히 예, acceptance declaration이라 그래서 완전히 이제 계약서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목조목 하나하나 깨알같이 이제 계약 내용이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그 페이먼트 디테일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캔버라라고 해서 이 소프트웨어 그 온라인 금융회사입니다. 예, 이 금융회사를 통해서 이제 호주 대학의 학비를 이렇게 냅니다. 보통은 직접 호주 대학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써요. 계좌로 송금할 때는요, 자기의 그 반드시 내용에 보면요, 자기의 그 레퍼런스 번호랑 뭐 학생 번호 같은 이런 것들을 넣도록 크기 정말 자그마한 글씨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그게 안 넣으면요, 그 돈이 내 돈인지 확인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코스는 빨리 시작해서 학생 비자도 신청해야 되는데 대학에서 이 학비가 어디에서 온 건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 레퍼런스 번호 같은 건 잊지 않고 직접 송금할 때는 내셔야 되고요.
제일 밑에 이제 비페이 같은 경우는 이미 호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는 호주에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 가상 계좌 같은 경우거든요. 요거는 자기 고유 이제 번호가 레퍼런스 번호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또 혼돈이 될 수는 없죠. 자, 또 하나의 최고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죠. 시드니에 있는 UNSW 대학. 예. 이번에 QS 월드 랭킹 2024년에 세계 대학 랭킹에서 당당히 19위를 한 대학입니다. 엄청나죠. 탑 20 안에 전 세계 대학 탑 20 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탑 20 안에 있는 대학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학이세요. 근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호주 대학의 인지도가 조금 낮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미국만큼 한국 학생들이 호주로 유학을 이런 학사 석사 과정으로 많이 오지 않으니까 미국이 훨씬 더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 있는 숫자도 호주가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호주는 또 호주에서 전공만 맞으면 대학을 졸업하고 영주권의 기회가 또 이렇게 많다 보니까 뭐 미국처럼 이렇게 무슨 약간 뭐라 그럴까 추첨식으로 이렇게 영주권이 해결되는 방식은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 점수를 따지거나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에서는 대부분 공부를 하다 보면 또 호주에 남아서 직장 생활을 호주에 사는 경우가 또 많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호주 대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긴 하지만 어쨌든 공신력 있는 QS 월드 랭킹에서 19위까지 한 대학이니까 대단한 대학이죠. 자, 이 대학에 최근에 저희 학생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 학생이 디플로마 과정으로 들어갔어요. 학생은 이제 고등학교 성적이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부할 의지는 있고 자기가 뚜렷하게 IT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잘 이제 됐죠.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없다 이게 참 힘든 건데 이 학생은 그래도 뚜렷하게 IT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고민이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요. 명문대학으로 들어가자니 호주의 탑클래스 대학으로 들어가자니 내 성적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면 내성적으로 충분히 호주에 뭐 중상 정도 되는 대학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중상 정도 되는 대학에 1학년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호주 대학은 또 이런 명문대학들 중에도 자체 디플로마 코스가 또 있거든요. 그럼 그 디플로마 코스는 입학 조건이 조금 낮아요. 그러면 명문대학에 1학년으로 바로 가는 방법도 있고 이 디플로마 과정도 똑같은 1학년으로 인정해 주니까 그 디플로마로 들어가서 이 디플로마를 마치면 이제 2학년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 경로를 또 활용할 수도 있죠. 이건 어느 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학생이 얼마만큼 또 학업에 열의가 있는지 또 내가 꼭 또 목표한 대학에도 가겠다 이런 것도 어린 학생들이 또 충분히 꿈을 또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건 또 장단점을 또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디플로마 1년을 마치고 UNSW IT 컴퓨터 사이언스 2학년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케이스고요. 자, 시드니 대학에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학생이 이제 약대로 이제 들어가는 입학허가서를 이제 받은 케이스인데요. 자, 학업 시작은 25년 2월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학생도 앞에 파운데이션이 있는 거죠. 예, 파운데이션을 마치면 시드니 대학에, 시드니 대학 약대는 학사 석사 통합 과정으로 5년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석사까지 마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예, 파운데이션을 하고, 예, 학사 석사 통합 과정 5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시드니 대학의 입학 허가서에도 보면요.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OSHC라고요.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라고 해서 반드시 호주 학생 비자를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이 돼야 되거든요. 보통 여러분들 어떤 나라들은요. 그 나라에서 공부하다가 크게 사고가 나거나 다치거나 하면 여러분들 병원비 어떻게 되죠? 예. 정말 난감할 수 있죠. 근데 호주는 의무적으로 이 OSHC에 가입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 갑자기 뭐 사고가 나거나 뭐 해도 병원에 가면 웬만한 것들이 이렇게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이 그런 안정적인 부분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여기 또 나와 있는 세부 조건에 나와 있는데 E-Source Act라고 있어요. 유학생 보호법 같은 건데요. 내가 공부한다가 갑자기 그 학교가 다 국립대학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사립 칼리지도 있잖아요. 사립 칼리지는 사립이니까 망할 수도 있잖아요. 망하더라도 호주 정부가 호주 정부가 대신 책임집니다. 내가 공부하던 그 과정하고 똑같은 과정을 제공하는 다른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으로 옮기게끔 하고요. 그리고 이 망한 학교와 내가 새로 입학하는 이 학교 간의 어떤 학비 부분이 있잖아요. 망한 학교에서 이 학교가 받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호주 정부가 다 책임집니다. 호주 정부가 다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다 중재를 하고 학생의 불이익이 없도록. 물론 학생이 어려움은 있죠. 내가 공부하던 그 학교가 아닌 새로운 학교에 가서 학업을 이어서 하다 보면 또 환경도 달라지고 하니까 이제 어려움은 있겠지만 적어도 금전적으로 내가 불이익을 당해서 그 모든 학교가 망한 걸 다 내가 감내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의료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호주 정부가 정해놓은 보험회사가 따로 있어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한국에서 그 판매하는 유학생 뭐 의료보험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호주 정부가 정해놓은 뭐 부파라는 데도 있고요, 메디뱅크라는 데도 있고요, NIB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보험을 비교를 해봐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은 시드니 대학에 파운데이션 과정을 1년을 하고 그런 다음에 약대로 이렇게 이제 진학하는, 그러니까 이제 컨디셔널 오퍼 레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테일러스 과정에서도 이 시드니 대학의 파운데이션을 관장하는 곳이 테일러스 칼리지라는 곳인데, 이 시드니 대학 파운데이션 측에서도 이 학생이 나오잖아요. 하이스쿨 서티피켓 이어 2를 4등급을 유지해라. 네,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2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고2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최종 입학학원은 줄수 없죠. 이 호주대학 파운데이션은 고3을 마쳐도 들어가지만 고2까지만 마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내건 게, 너는 고2를 아직 안 마쳤으니까 고2를 마친 때 최소 4등급. 4등급은 유지하면, 중요 과목에서 4등급을 유지하면 우리가 최종 등록을 할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호주의 또 최고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ANU 대학이죠. 캔버라에 있는 ANU 대학인데, 여러분들 아마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Actuarial Study라고 해서 계리학이라고 해서 상경계열 중에서는 가장 입학이 어려운, 뭐 자연계열에서는 의치대가 가장 입학이 어렵나요? 상경계열에서는 이뭐 법학도 물론 있지만 이 Actuarial Study가 가장 입학이 까다로운 대표적인 학과인데, 상경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베이스가 돼야 되고, 많은 또 경제 관련, 또 이런 뭐 통계 관련 이런 자료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수학을 꽤 잘해야 또 무난하게 또 학업을 할수 있는 데인데, 자, ANU 대학은 조금 밑에 보시면은요, 이 학생이 지금 지원을 해가지고 입학허가서를 이제 7월 24일부터 학업을 시작하는 걸로 이제 입학허가서를 받았는데, 이 학생도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신청해서 우리가 입학허가서 받은 게 우측 상단에 보시면 5월 초죠. 5월 초를 받았는데, ANU 대학 측에서 7월 1일까지 데드라인을 이렇게 딱 명시를 하는 데는 반드시 이 날짜를 지키셔야 됩니다. 이 날짜가 지나가면 이 입학허가서는 이제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그 날짜를 지키면 되고요. 명시를 안 해주는 데는 대부분 그 코멘트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뭐 언제까지는 좀뭐 날짜를 명시 안 해도 뭐 as soon as possible이라고 하든지 뭐 어떤 식의 어떤 표현이 있거든요. 그거 맞춰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면 돼요. ANU 대학은요, 정말 이 완전히 뭐 끝판왕입니다. 이게 보면요, 이 입학허가서 안에 이런 세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너가 학비를 늦게 냈을 때는 처음 늦게 내면 125불의 페널티가 있고, 두 번째 늦게 내면 250불의 페널티가 있고, 뭐 이런 깨알 같은 내용까지 다 있어요. 왜냐면 이게 계약서거든요. 법적 서류거든요. 네. 나중에 가서 너가 뭐 학적 기록부를 뭐 뗀다 그러면 또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리스번에 있는 또 상당히 또 선호도가 높은 대학 중에 하나인데, QUT 대학입니다. 브리스번 시 중심에 이렇게 또 위치하고 있는 대학인데요. 이 QUT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얼마 전에 저희 학생이 이렇게 지원해서 또 입학허가서를 받은 케이스고요. 호주의 사회복지 석사는 2년 과정입니다. 영주권이 가능한 학과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간호학도 아니고 다른 의료계통도 아니고 하신 분들은 또 사회복지에 또 관심을 또 많이 갖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 석사로 입학하려면요, 이 프리 리퀴짓이라고 해서 선수 과목들이 또 조금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영문과 나오고 국문과 나온 사람, 뭐 IT 전공했던 사람이 사회복지 석사로 바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한 두세 과목 정도 또 제공하는 코스들이 있거든요. 그 단기 코스를 온라인으로 처리를 하고 또 입학하는 그런 방법도 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이프입니다. 퍼스에 있는 테이프인데요. 테이프도 이렇게 입학하고서 초기에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생이 또 지켜야 될 어떤 수칙 이런 것까지 또다 명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펀 테이블이라고 그래서 학비를 내가 어느 시점에 환불 신청했을 때 얼마를 돌려받는지 아주 도표로 이렇게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4주 전에 신청하면, 학업 시작으로부터 4주 전에 내가 철회를 신청하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학업이 시작이 이미 돼버리면 또 어떤 조건에서 또 어떻게 환불이 된다. 또 내가 만약에, 나는 환불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 비자가 거절됐어요. 학생 비자가, 그죠? 보통 이렇게 학생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대부분 학비는 또 돌려받습니다. 그건 내 의지하고 상관없으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냈던 돈이 그대로 내 통장에 오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환차손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국 돈으로 호주로 학비를 보냈지만 그건 호주 달러로 바뀌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호주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비자가 거절돼서 학비를 그대로 돌려준다라고 하면 보통 뭐 어드미션 비용이라고 해서 한 500불 정도를 차감하고 돌려주는데, 그럼 내가 만불 냈으면 9,500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 들어오는 건 9,500불이 아니에요. 예. 갔다 왔다 하는 환차손, 송금 수수료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불 조건은 꼭 학비를 내기 전에 좀 신중하게 꼼꼼하게 검토를 하시고 학비를 내셔야 되죠. 자, 그래서 호주 대학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학을 오게 되면요, 진학 과정을요, 제일 먼저 이렇게 전공을 이제 고민하죠, 그죠? 전공을 고민할 때는 여러분들의 영어 능력, 재정 능력, 뭐 학업 능력 이런 거 다 따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영주권, 호주 취업을 원한다 그러면 영주권이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감안해서 전공을 정했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IELTS 시험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이 과에서 요구하는 영어 수준에 내가 충분히 좀 감당이 되는지. 왜냐하면 대부분 이 영어로요, 내가 할 수 있는 전공, 할 수 없는 전공이 좀 나눠지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는 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언어적인 역량을 감안해 가지고 과를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뭐 비전이나 적성 이런 거를 먼저 보게 되겠지만, 호주 유학을 할 때는 여러분들의 언어적인 능력을 꼭 감안을 하셔서 이렇게 또 판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에 입학허가서를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컨디셔널 오퍼레터, 조건부 입학허가서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조건에 걸맞는 영어 준비를 좀 더 해나가시든지. 왜? 영어는 단시간 내에 내가 2, 3주 만에 준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지원하기 전에 그냥 아, 저 대학에 입학 영어 조건이 6.5니까 나는 6.5를 나올 때까지 열심히 준비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영어 점수 딱 나왔는데 내가 원했던 그 시점 입학이 마감이 됐거나, 혹은 그 시점에서는 장학금 지원 혜택이 좀 있었는데, 보통 이 장학금은요, 얼리 오퍼라고 그래서 좀 미리 신청한 사람들한테 좀 더 우선권을 줘요. 왜? 호주 대학은 선지원, 선심사, 선배정, 제가 항상 강조 드리잖아요. 예. 한국, 미국 대학처럼 일정 지원 시기에 100명 모집하는데 300명이 왔네요. 3대 1의 경쟁률이네요. 그 중에서 이제 우수한 인재들을 걸러서 이렇게 입학허가서를 주는 그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놓고 이 기본적인 조건에 부합한다? 그럼 먼저 입학허가를 줘요. 그리고 장학금 같은 경우도 재원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느 정도 그 펀딩에 리미트가 있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먼저 신청한 사람이 좀 더 그런 얼리 오퍼 같은 거에 장학금 기회가 더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영어 조건이든 이런 것들을 또 맞춰나가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됩니다. 자, 이상 호주대학의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먼저 조목조목 어떤 조건을 잘 살펴봐야 되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호주유학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요, 아래 이메일로 본인의 상세한 상황 설명을 해주고 본인의 지난 학업, 최종 학업 성적 증명 같은 것들을 함께 보내주시면요, 입학이 가능한 대학, 입학이 가능하지 않은 대학, 또 장학금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봐 드릴 수도 있거든요. 미국 대학이나 한국 대학들은 여러 대학을 지원해 가지고 그 중에서 어떤 대학에서 입학허가를 오나 이렇게 지켜보자 이런 식이잖아요. 호주 대학은 그런 식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호주 대학은 저희 같이 이렇게 호주 대학 전문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요, 여러분들 지난 2년간의 학업 성적을 보면요, 아, 네, 이 대학에 입학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웬만큼 다 판명이 돼요. 뭐 의치대 같은 특수한 학과가 아니라고 하면 웬만큼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입학을 입학 조건을 맞추겠다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선적으로 기본 조건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 내 조건으로 어떤 대학에 어떤 장학금에 좀 여지가 있는지, 어떤 대학은 어떻게 내가 더 준비하면 입학허가 될 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확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학 준비 과정이라든지 뭐 자금이 조금 부족하면 또 자금 준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밟으셔도 되거든요. 보통 뭐 1년 전에도 많이 지원해서 입학허가 받으니까요. 언제든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